마트에 가보니까요, 남양유업의 그 유제품, 불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코로나에 뭐 예방효과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근데 이거는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음 아픈 이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스가요,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기업 설명에 휘둘려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그 소식이었고요. 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관으로 심포지엄 하나 열었는데, 여기서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이요, 이 불가리스 발효율 완제품을 실험을 해봤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걸 확인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의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한 게 국내 최초로 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식품 완제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항바이러스와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소식만 딱 들으면 불가리스 마시면 독감도 99.9%의 예방이 되고 코로나도 안 걸릴 확률이 77%나 된다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불가리스 먹어본 기억도 나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보다 훨씬 접근성도 용이하다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가리스를 폭풍 검색하시고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셨고 입소문도 내셨고 네. 또 주식시장에서 역시 남양유업 빠르게 그 주식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 대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가리스 판매대가 이제 텅텅 비어있는 사진을 좀 올리기도 했고 주가도 이에 그 당일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효과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사람한테 이제 임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포인트를 빠르게 좀 전달해드리면 우선 특정 식품이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연구가 그렇죠. 진행이 네.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양유업의 연구를 보면요. 충남대학교 수의과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를 이 숙주세포로 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동물세포를 추출해서 그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불가리스를 부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유산균을 추출하고 직접 동물에 직접 투입을 하는 일반적인 실험과는 다른 거죠. 다르다는 네. 지적이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정도 갖고 뭐 인체 내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입장은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인체가 대상이 아닌 세포나 실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사실상 수백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네. 인체에 대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고 이렇게 또 말을 전해 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효능인지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문제가 그 해당이 된 심포지엄을 주최한 곳이 있잖아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네. 한국의과학연구원입니다. 여기서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불가리스 섭취와 코로나 예방 효과는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더 이제 내용 발표한 그 분 있잖아요.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미등기 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이 말하는 얘기가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검토 없이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하나의 또 의혹으로 남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간 지금 주식 지금 그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 계속 연일 뭐 13일 같은 경우는 8%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막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가 부양 의혹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금융감독원 뭐 거래소 이런 데 조사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남양유업의 이러한 발표 이후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들인 주식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라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권업계 일각에서는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것도 법적인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그게 문제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남양유업 측이 임상시험이 되지도 않은 상황
상황에서 연구 결과 한계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이에 주가 급등이 만약 최대 주주나 임원들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처벌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또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 식품을 먹었을 때 어떠한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에 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했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표시광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반 여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속보이는 불가리스 마케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13일 이런 발표가 나타났을 때 8% 이상 급등했고 14일도 장 초반 상한가 갔다가 좀 이거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 전환됐고 네. 오늘도 4% 약세였는데 발표가 13일이었는데 그 전에 양 이틀간 그 전 거래일 6% 그리고 7% 급등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뭐 시장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한 외국계 뮤추얼 펀드가 지금 남양유업 지분을 조금 최근에 사들이면서 경영권 뭐 좀 침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네. 그래서 남양유업에서 이걸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 주가를 좀 뛰어올리는 게.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뭐 그런 방어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경영권 침해 관련해서는 이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3%를 넘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뭐 특히 특별히 경영권 침해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주가를 띄우려고 진짜 만약에 했다면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남양유 관계자도 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임상 전이라 그래서 인체에 효능이 있는지는 단정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뭐 이거 좀 봐야겠죠. 네. 앞으로 어떻게 조사 결과 나오는지. 예. 하여간 뭐 유제품들은 사실 우리 국민 식품들이고 국민 기업이라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도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